저 같은 경우에는 1대1 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다수 이제 뭐 4명, 5명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단 머리 하얗게 되는 건 기본이고 좀 심장도 많이 뛰고 저는 이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막 심장이 여기서 팔딱팔딱 뛰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몸도 많이 떨고 막 그랬었어요. 손도 많이 떨고 그래서 약간 오한이 올 정도로 좀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항상 혼자서 많이 울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피치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일단 극복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무래도 직업이 강사인데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울었고 계속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증상이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계속 떨리고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좀 아무래도 발표 불안이랑 발표 공포증이 전문적이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죠. 약간 이제 훈련법도 해주시고 일단 그 개인 상담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 나는 원래 수줍음이 많구나 원래 좀 불안한 성격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왜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알게 돼서 좀 제가 또 빨리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발표할 때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처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열몇 개가 있었거든요. 막 속도 너무 아프고 뜨겁고 막 위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발표 전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막 어떤 사람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고 그러고 하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거 없고 뭐 어떤 데서 얘기해도 좀 나은 편이고 그 일상에서 제가 불안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서 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일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훈련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조절하는 거 할 때 일단 심장의 크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해서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훈련법 하면서 점점 줄이고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발표할 때도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되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긴장하거나 놀래거나 뭐 굉장히 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똑같이 선생님이 말씀해 준 훈련법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잘 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받아들임 훈련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았었는데 이게 뭔가를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말로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그냥 글씨는 읽는 거지만 이거를 나에게 흡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게 받아들임 훈련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뭐든지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간 과정일 때는 사실 여기서도 좀 힘들고 나아진 것 같고 해서 아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었었는데 일단 예전에는 전혀 말을 못 했거든요. 그냥 일단 자기소개하면 그게 공포니까 제발 나는 안 왔으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제 의견 같은 것도 얘기 잘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잠깐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처음 한 지 지금은 이제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서든 말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 만에 사실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이제 그 트라우마까지 없애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 9개월 다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불안도 심하고
발표 공포증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이 그리 좋지 않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학창 시절에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극복하려니까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잘 됐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도 있고 해가지고 더 힘들었지만 트라우마 없으신 분들은 더 빨리 치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